그렇죠. 지금은 저도 나이가 이제 32, 3 됐고 하다 보니까 뭐 둘이야 셋이야. 둘이야 셋이야. 저게 애매한 문제거든요.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아메리칸 에이시아? 801월생이에요. 말은 801월. 친구 친구네, 친구 친구. 야, 그럼 전국의 1월생들은 다 나이가 두 개구나, 왔다 갔다. 32.5세라 그래요.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어요. 팬사인회를 하는데 교복 입은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어요. 네. 저는 그 명찰이 있으니까 보고 뭐 최여진 이렇게 적잖아요. 사인을 해놨어요. 근데 그걸 앞에 보던 어떤 친구가 아 정말 성의 없다. 네 가지 없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 들은 거예요. 김정은 씨한테? 직접적인 좀 욕설을 한. 혼잣말로. 혼잣말로. 들린 거예요. 귀가 밝아가지고. 아, 예. 그래가지고 저기 학생 일로 와봐. 네. 진짜? 진짜? 네. 오던가요? 경상도니까 왜 그러는데요? 그러잖아요. 네. 방금 뭐라 그랬어? 그러니까. 오. 들렸어요, 그게? 착하네. 들렸어요, 그게? 착진하다. 그래서. 들리고 안 들리고 문제가.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애랑 그렇게 잠깐 싸운 거예요. 팬이라. 팬 사인회 오면 팬이랑 싸우신 거예요. 6년 만에 얘는 나와가지고 방귀 낀 얘기, 팬이랑 싸운 얘기를 예, 계속해서 하고 있으세요. 먼저 손을 잡더니 오빠 죄송했어요.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라고. 애가 낫다. 야 애가 또. 애가 어른. 애가 대인배다. 야. 애가 대인배일세. 팬 사인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포옹까지 하고 예.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했는데 아무튼 나이 먹으니까 더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숨기고 싶지도 않고 굉장히 솔직하게 사는 편이에요. 아, 아니 근데 진정한 엄친아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죠? 원조 엄친아죠. 원조 엄친아. 예, 공부 잘하지, 노래 잘하지, 연기 잘하지.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. 공부를 잘하는 수준도 전국으로. 전국에서. 와. 네. 다 옛날 얘기잖아요. 제가 뭐 수능 봤던 것도 벌써 한 13년, 12년 네. 지났고. 와. 우와. 지금 그런 말이 저한테 따라 붙는다는 게 굉장히 미안할 정도로. 팬미팅도 얼마 전에 이제 하면서 기사 난 게 이제 제대 후 첫 팬미팅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IQ 얼마 이게 메인 기사로 뜨더라고요.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에요.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한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예. 브레인이 어쩌고 뭐 IQ가 얼마고 이런 게 나오니까. 아니 그 초등학교 IQ가 얼마 있길래 그렇게 화제가 됐을까요? 근데 146으로 알고 있어요. 146이면 그 멘사에 멘사는 안 되고요. 근데 멘사, 그게 멘사 160? 160이죠. 그게 멘사 160? 160이죠. 마치 문희준 씨가 160인 것처럼. 그렇지. 마치 자기가 시동 씨는 멘사 회원이에요. 멘사. 정회원이에요. 아니 근데 그 이승기 씨는 어떻습니까? 계속해서 엄친아다, 황계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. 저야 뭐 땡큐.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. 진짜 땡큐 최고 엄친아세요. 땡큐. 선배 형, 지겹겠지만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?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잘했나요? 아니 초등학교 때는 잘 못했고요.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 시험에서 갑자기 전교 1등을 했어요. 그때.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다가 그냥 툭 봤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을.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서 제가 예. 남자는 두 번 머리를 자르잖아요. 예. 군대 갈 때랑 중학교 입학할 때. 근데 머리를. 아, 그래요? 아, 나 머리 저... 많이 잘랐는데 나는. 저 뽑을 거 잘랐어요. 네. 중학교 때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면서 진짜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는 그 어린 나이지만은. 그래서 공부만 하고 살자 해가지고. 그때부터 계속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지금 김정은 씨가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. 유독 한 분만 아, 별거 아니다라는 듯이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. 누가? 김경진 씨가 나도 저 정도는 했는데 필로 이제 예예예 예, 예. 저도 엄친합니다. 예. 아니 그 기사를 보니까 진짜 예. 전교 1등으로 바보 듯이 했다 얘기가 예, 예, 예. 전교 1등 5번 정도 했습니다. 와 예. 정말요? 아 정말이죠.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. 왜? 왜요? 그게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. 저희 엄마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공부하게 됐어요. 네? 어머니한테 사기를 당하셨다. 예. 엄마한테 사기를 예,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. 안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